제주도의 도로는 제주도 240km를 한 바퀴 도는 일주도로와 해발 300m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중간산도로, 그리고 남북으로 이어진 5개의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로를 가더라도 드라이브 코스로는 각각의 특색을 담고 있지만 특히 중간산도로는 환상적인 도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우나 눈이 올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상당히 위험한 도로이니 가능하면 진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름 속을 달리기도 하고 숲 속을 달리기도 하면서 어승생학으로 가는 길을 즐기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오늘의 산행이 걱정이지만 그 또한 즐겨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여행은 좋은 게 언제든지 계획을 바꿔 세컨드 플랜으로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 경치를 즐기는 와중에 어느덧 어승생학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명 어승생 오름이라 불리기도 하는 어승생학은 한라산 정상까지 오르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오름입니다. 초반 약 10분 정도 약간의 경사로를 올라가며 호흡 조절을 하게 되면 그 후 정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탐방로입니다. 봄의 어승생학은 연두빛 새순과 짙은 피톤치드 향이 코끝을 자극하며 상쾌한 산행을 보장해줍니다. 가을에는 빨갛게 물든 단풍으로 즐거움을 줄 것이며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에는 하얀 눈과 함께 탁 트인 시야가 한라산의 절경을 보여줍니다. 어승생학은 높이 1169m이며 약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오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어승생의 어원은 예로부터 이일대가 명마의 산지로 유명해 임금이 타는 말이 많이 나온다 하여 어승생이라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등발로 주위에는 유별나게 조릿대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개체 조절이 필요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초반부를 지나고 나면 아주 평탄한 데크길이 나오니 편안한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니 정상에 거의 닿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부담없는 오름이서인지 어린애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어승생학 정상에 서서 주변을 한 바퀴 빙 둘러봅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한라산 정상까지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짙은 구름으로 아쉽지만 시내 경관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록담 등정은 3번을 시도했었는데 3번 모두 기상악화로 백록담 코앞에서 하산해야 했었는데 어승생학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의 인연이 없나 봅니다. 정상에는 동굴진지가 있는데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만든 마지막 결전지로서 이런 일제시대의 흔적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존재하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목적지를 위해 하산을 시작합니다. 비나 눈 오는 날의 하산길은 미끄러운 길로 인해 위험하니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산이란 특히 규모가 큰 산일수록 그때그때의 풍광이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길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모습이 다른 느낌으로 와 닿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군산오름입니다. 군산오름은 서귀포 일몰로 유명한 장소인데 차로 거의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오름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아주 좁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에 대비해 꼭 서행 운전해야 합니다. 우거진 숲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있어 반대편의 차량이 잘 보이지 않으니 운전이 서툴거나 초보 운전의 경우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군산오름은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약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으로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일반적인 등산은 멋지고 좋은 경관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고생을 한 후 그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여긴 너무 쉽게 멋진 경관을 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환상적인 풍경들은 정상에 오른 자만의 특권입니다. 우측에 차례대로 산방산 가파도 마라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평포구의 모습도 보입니다. 군산오름은 중문과 서귀포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름입니다. 군산오름에서 서귀포 일대의 멋진 경관을 눈과 가슴속에 담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